4월 1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창조적 간호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있는 군장대학교 간호학과는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지난 10일 군장대학교 보건학관에서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가졌습니다. 이번 선서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 및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군장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배움의 길에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에게 간호 전문 인력으로서의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군장대학교 간호학과는 현재 35명의 만학도가 재학 중이고 졸업 후 헌신적인 간호 활동을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력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배우고 싶은 열정과 배우고 싶은 게 더 깊어서 군장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는 비타민과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2020년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인 만학도 고영선 씨를 비롯한 졸업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 현장에 뛰어들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자원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장대학교는 만학도를 위한 교육 시스템들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만학도들이 저희 간호과를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기본 이론 교육을 마친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하기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 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서약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이때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만학도 나이팅게일이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가 순천시 노인회관에 실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순천시 노인회관 건물 1층 로비에 위치한 카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장형 사업단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실버 카페로 노인 일자리 민간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에서 운영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10명이 2인 1조로 교대로 근무하면서 커피와 전통차, 지역의 농수 특산물도 판매해 특색 있는 카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7일 광양시청에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공동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동연구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겹치는 전남동부와 경남 서부를 연계한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전남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남해안 남중권 대내외 여건과 정부 정책 분석을 통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분야별 발전 전략과 실행 계획 수립 등 주요 과업을 바탕으로 남해안 남중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지난 6일 전라남도에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청강 주 광주 중국 총영사는 지난해 9월 호우 피해 수재 의연금 1천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장총영사는 지난해 7월 부임한 이래 전남도와 활발한 교류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